이번에 살펴볼 것은 오브젝트의 좀 특별한 몇 가지 메소드들입니다. 오브젝트 메소드들 중에서 특별한 것들인데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. 메소드 중에서 keys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브젝트 keys, 오브젝트 점 keys, 그리고 오브젝트 점 values, 그리고 오브젝트 점 entries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오브젝트 키즈예요. 예. 밑에 지금 슈퍼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죠. 여기다가 const less 아까 a equal 오브젝트 키즈에다가 슈퍼맨을 넣어주는 거죠. 슈퍼맨.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연히 console.log 해봐야겠죠. console.log a 하고 또 다시 세 개를 또 만들게요. 하나는 B를 하고 하나는 C로 하는데 얘는 keys가 아니라 values를 넣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entries를 넣을 거예요. values하고 entries를 지금 stack bridge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요. 지원을 했다 안 말았다고 했는데 일단 어쨌거나 한번 돌려놓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.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. 첫 번째 요거는 뭔가요? 오브젝트의 키들. 키가 name, age, address, hourly payment in USD. 미국 달러로서 시급이 얼마냐? 그렇죠? 시급. 17달러로 돼 있죠? 두 번째 values입니다. values는 뭐가 돼 있나요? 네 개예요. 슈퍼맨, 25, 스기포 중문, 17. 다 value들.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. 그리고 entry. 그렇죠? entries. entry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. array 2, array 2, array 2, array 2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첫 번째 element, 첫 번째 아이템 녀석은 뭐냐니까 0번이죠. 0번. 0번은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array라는 거예요. 두 개 아이템이 name과 슈퍼맨. name과 슈퍼맨.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. 이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array라는 거예요. 보니까 age와 25. 세 번째, 네 번째 다 표현되어 있죠. 이것이 오브젝트 메소드 중에서 키 밸류 엔트리를 뽑아내는 아주 특별한 메소드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특정한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키들만 뽑아내거나 밸류만 뽑아내거나 혹은 키 밸류 쌍으로 이렇게 뽑아내거나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구현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. 상당히 느려요. 그래서 이렇게 키나 밸류나 엔트리나 이런 프로퍼티 하나하나를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필드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어요. 그게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. 맵인데 맵이 무엇인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